네, 그러면 기자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송스틸러를 이끌어가는 장하림 PD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스틸러 연출 맡고 있는 장하림 PD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갖고 싶은 남의 곡을 대놓고 훔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예능 음악 쇼이고요. 같은 노래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뭐 가사가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익숙한 노래도 좀 새롭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경연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가수분들이 서로의 무대를 재해석하고 좋은 노래를 멋진 무대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이제 주말 저녁에 가족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좀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 전에 약간 떨린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송스틸러의 MC 전현무 씨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그리고 출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밤에 또 MBC를 대표할 음악 예능의 진행을 맡은 전현무입니다. 너무나 딱 필요한 공중파 음악 예능에서 필요한 컨텐츠인 것 같아서 벌써부터 전 방송 전부터 기대가 되고요. 일단 뭐 룰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막 꼬아놓으면은 보시는데 피곤할 텐데 일요일 밤 이제 월요일 이제 준비하시면서 직장인분들이 딱 보기 좋은 시간에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저 가수가 부른다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하셨을 텐데 그걸 저희가 실제로 무대 위에서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저도 뭐 진행한다고 생각 안 하고 같이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역시 송스틸러의 MC 이혜리 씨 출연 소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은 첫 MC라서 정말 주물하기인데 네, 오빠랑 PD님을 따라서 네, 패기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진짜 레어템이 많은 무대들이 아닐까 싶어서 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호흡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네, 거기 분홍 셔츠, 네, 매체명과 성함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의 연희선 기자라고 하고요. 피디님이랑 두 MC분들께 다 질문이 있는데 먼저 피디님께는 아무래도 설 파일럿에서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만큼 하이라이트에서부터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들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 변화를 주셨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MC분께는 이혜리 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C 처음 도전하셨잖아요. 정규 편성까지 축하드리고 옆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베테랑 MC라고 할 수 있는 전현무 씨가 계신데 어떻게 조언 같은 거 받으신 건 없는지 MC 호흡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반대로 전현무 씨께는 이혜리 씨 뭐 MC로 보시면서 또 어떤지 그리고 투 MC로서 호흡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우리 피디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규 편성이 됐잖아요. 차별화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감사하게도 또 정규 편성이 돼가지고 이제 파일럿 때 한 걸 토대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할 수, 그런 포인트를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파일럿 때 저희가 뭐 1대1 그리고 듀엣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냥 한 줄기로 좀 맥락을 가져가고 싶어서 약간 듀엣으로 훔칠 수도 있고 혼자서 훔칠 수도 있고 좀 어떤 노래를 훔칠까 약간 곡을 위주로 구성을 이제 가져갈 예정이고 이제 추가된 룰이라고 하면 누가 내 노래를 훔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원래는 페어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페어로 짝꿍지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녹화 현장 당일에 내 노래를 누가 뺐지? 약간 이런 포인트를 좀 넣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궁금해하면서 보실 수 있게 했고 뭐 부수적으로는 저희가 또 이제 정규 돼서는 실제로 스틸에 성공을 하거나 이제 바꿔서 부른 노래들이 음원으로도 또 그 다른 가수의 이름으로 이제 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가수분들이 더 몰입하기 좋은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혜리 씨께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첫 MC 도전이시잖아요. 소감과 네. 우리 전현무 씨께서 조언을 혹시 해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조언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다정하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막 조언이야 하고 해주신 것은 없지만 방송 때 그래도 많이 말도 걸어주시고 저 긴장 풀게 네, 네. 해주시려고 많이 좀 챙겨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업혀갈 예정입니다. 네. 네. 아니 원래 이제 다정한 분들이 조언이야 이렇게 다가오진 않으세요. 그래서 많이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아, 호흡은 어떠세요, 예리 씨? 해보시니까 호흡은 사실 제가 무슨 호흡을 지금 신경 쓸 정도의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서 네. 네 앞으로 좀 호흡을 제가 좀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맞춰 가는 걸로. 그러면 전현무 씨께서는 MC 이혜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사실 그 파일럿 때는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혜리 씨가. 그래서 제가 막 당황스러울 정도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확실히 프로인 게 정규 편성 그러니까 파일럿은 결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한 모습이 많이 나왔다면 정규가 되자마자 바로 프로 MC로 돌아와서 그 뭐 연습을 해온 건지 안 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MC를 늘 하던 분처럼 전혀 긴장감이 없었고요. 긴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너무 좋은 저희 프로에 딱 맞는 MC인 게 이게 보컬리스트들이 나오니까 저는 제가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에서 노래 못하는 걸로 유명한 저이기 때문에 뭐 공감하는 영역이 없는데 확실히 보컬이니까 공감해서 나오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멘트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제 게스트 가수들이 좀 마음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MC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MC고요. 그리고 저희 둘의 호흡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혜리 씨는 진짜 오래 전부터 알긴 알았지만은 사석에서 본 적도 없고 뭐 따로 이렇게 연락했던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면만 있는 사이였는데 한 20년 안 여자 같아요. 벌써 그렇구나. 편한 바이브 있잖아요. 네. 사람마다 얘는 진짜 처음 봤는데 되게 오래 전부터 본 느낌이고 오래 봤는데도 낯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냥 알던 여자 같아요. 알던 여자. 알던 여자. 되게 귀여워요. 알던 여자 뭔가 너무 멀어 보이는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몇 번 말을 안 섞었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사람이 또 좋으니까 여러모로 하여튼 호흡은 거의 100점 만점 100점인 것 같습니다. 네, 20년을 알고 지낸 것만 같은 그 케미스트리 저희 방송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질문해 주신 기자님 옆에 기자님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역시 매체명과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 국민아입니다. 일요일에 MBC에서 6시에 복면가왕을 하는데 그리고 3시간 이후에 바로 이렇게 비슷한 음악 예능이 방송되는데요. 이제 뭐 그 시청자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이제 송스틸러만의 그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동시간대 SBS에서는 그 인기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이 되더라고요. 혹시 뭐 목표 시청률이나 이런 뭐 있으시다면 아무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나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서로 지금 떠넘기고 계신데 전현무 씨께서 한번 질러주실까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중파에서 꼭 필요한 음악 예능이다. 이게 뭐 요즘에 뭐 워낙에 플랫폼이 많아서 보실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TV 매체에서는 이제 다른 매체보다 훨씬 우월하게 할 수 있는 프로가 이런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복면가왕도 마찬가지고 이런 규모 있고 이 고퀄리티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직 저 TV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콘텐츠고요. 그리고 복면가왕이랑 같은 날 나간다는 이제 부담은 솔직히 뭐 없진 않지만 전혀 다른 예능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예 달라요. 이거는 뭐 가수들이 노래 바꿔 부르는 거기 때문에 좀 뭐 지겹다, 식상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것 같고 목표 시청률은 저는 그냥 기자님이 질문하실 때 떠오른 시청률은 첫 방이 5예요. 5. 5. 그냥 나도 모르게 5. 근데 2049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소하게 1.7로 시작합시다. 2049 1.7. 네. 아, 요즘에 일 넘기기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여러모리를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홍보 좀 하시고 해가지고 1.7로 한번 찍고 가구 5.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가요. 갑자기 올라가도 별로 안 좋아요. 2, 3회 올라갔다 4회 무너지면은 프로가 망해 보이기 때문에 0. 몇씩 야금야금야금 올라가는 걸로.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조금씩. 네. 네. 흐름까지 예. 짜주셨습니다. 네네. 가구 시청률 5% 그리고 2049 1.7로 천천히 향해 가는 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네, 목표 시청률입니다. 자, 그러면 또 기자분들 손 들어주실까요? 네, 여기 앞쪽으로 아 뒤쪽 예 네.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연 김나연입니다. 우선 좀 이번에 정규 편성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룰 변화 같은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첫 회차부터 좀 엄청난 게스트들이 예고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진들의 무대에서 좀 기대해도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PD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아까 룰 변화는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틸러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당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듀엣도 만나볼 수 있고 솔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첫 회차부터 이제 기대 무대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그런 부분, 첫 회에서 좀 집중하면 좋을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첫 회 때 이제 파일럿 때 해주셨던 또 이제 이무진님, 이용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좀 패밀리처럼 또 이제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더 편안하게 좀 즐겨주셨던 그런 포인트가 있고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등장해주신 스틸러 분들이 계신데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정규로 가면서 좀 하고 싶은 거는 더 많은 폭넓은 장르와 좀 세대를 좀 넘나드는 그런 무대들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이제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하이키라는 굉장히 또 데뷔한 지 뭐 많이 되진 않았지만 또 너무 좋은 노래가 있는 그런 분들과 뭐 환희 정인님 같은 정말 베테랑 네. 분들이 서로 이렇게 노래를 바꿔 부르는 게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그 대선배님들도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막 엄청 까마득한 후배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도 엄청 떨려 하시고 그 무대를 진심으로 준비하시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기습 스틸러라는 장치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 이 경연에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진 않지만 뭔가 출연자 관계가 있다거나 또 저희가 예고에 나왔지만 이장훈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익숙하신 분인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하는지는 몰랐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그런 다양한 인물의 매력을 좀 발굴해보는 그런 장치로서도 있어서 저희 이번에 또 기습 스틸러분의 노래 실력도 굉장하고 그냥 모든 출연자분들이 진심으로 무대 준비하셔서 그런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폭넓은 장르, 세대를 아우르는 선곡 그리고 섭외 어떤 관계성에도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손 들어주셨던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백승훈 기자고요. PD님과 MC분들께 모두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PD님께는 사실 AI 커버곡처럼 좀 타인 목소리 커버하는 콘텐츠들이 이제 너무 좀 익숙해진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커버 콘텐츠들이랑 경쟁하는 송스틸러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MC분들에게는 송스틸러에서 꼭 보고 싶은 새로운 스틸러가 있다면 누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순서대로 PD님께 먼저. 요즘에 AI 커버곡이 워낙 정말 화제이긴 합니다. 그게 어떤 음악 프로그램의 경쟁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포인트로 좀 접근해 주셨네요. 경쟁일 수 있죠. 송스틸러는 어떤 포인트로 이제 경쟁을 하면 좋을까요? 네, AI 커버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네. 그 많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듣고 싶어 한다는 네. 거잖아요. 누가 부르는 무슨 노래. 근데 그걸 들을 수 없으니까 AI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실제로 그렇죠. 무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포인트를 이제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것과 차별화되는 건 이제 기계가 아닌 진심이 담긴 사람의 목소리로 부른다는 게
가장 큰 차별화인 것 같고 그게 저희도 무대하는 가수분들을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준비할 때 선곡부터 뭐 합주 그리고 무대 서는 날까지도 엄청 긴장하시고 또 원곡자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그 좀 리스펙을 담아서 무대를 하시는 게 좀 단순히 그냥 AI 커버로 3분 노래를 듣는 것보다 그 준비 과정과 그 사람 간의 어떤 교감 그런 좀 인간미가 좀 더 있지 않나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대에서도 실제로 떨림이 느껴지시던가요? 엄청 떨려하시고 그 이제 숨소리라든지 네. 막 약간 마이크 들고 있는 게 손이 떨린다든지 네. 그런 것도 이제 보일 때 되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가수들이 거의 다 떨어요. 왜냐면은 후배는 선배 앞이라 떨고 그렇죠. 선배는 후배 앞이라 더 떨어요. 네. 왜냐면 뭐 객석에 막 2만 명, 3만 명이 와도 안 떠시는 분들이 가수들끼리 있으니까 되게 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혜리 씨 맞죠?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 이렇게 가수분들이 쭉 앉아 계시고 제가 그 바로 옆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까?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같이 떨려요. 괜히 아, 몰입돼서. 네. 그런 떨림과 진심은 AI로는 네, 흉내를 낼 수 없는 부분이겠죠. 우리 MC분들에게도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각자 기대하고 있는 스틸러가 있으신지 이혜리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요즘 좀 가장 많이 듣는 노래의 주인공 분께서 나와주시면 어떨까 팬심을 담아서 네네 좋아요 요새 태연 씨 노래 많이 태연 듣거든요. 씨 태연 한번 나와주시면 태연이 다비치를 뺏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노래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무 노래라도 어느 가수의 네네네 이렇게 좀 나와서 목소리 들려주시면 네 팬심을 담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연 씨에게 이 메시지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전현무 씨 저는 이제 우리 프로의 장점이 캐스팅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직종에 관계없이 노래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습슬리어로 모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절 즈음에는 트로트 한번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 혼자 선다에도 나왔던 그 박지연 네 박지연 트롯. 씨 에이. 눈만 뜨면 남진 선생님 영상을 봐요. 네. 그럼 남진 스마트폰. 선생님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진, 박지연 나와서 서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데요? 예, 그 선의의 경쟁 무대를 갑자기 좀 떠올려봤고 트로트끼리 뺏는 것도 재밌겠지만 뭐 전혀 안 할 것 같은 네. 뭐 최근에 뭐 타사하긴 합니다만 인순이 선생님이 뭐 뉴진스였나? 걸그룹에 도전 걸그룹 뭐 어쨌든 네. 그걸 뺏어서 화제가 됐듯이 전혀 상상도 못할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였는데 막 아이돌 노래 부른다든가 네. 아이돌들 중에도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 많거든요. 트로트를 그렇죠. 한다는 게 그래서 장르가 다른 선후배가 나와서 서로 뺏는다. 어느 게 더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을 홀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그 같은 장르별로 선후배 혹은 장르가 아예 다른 상상도 못할 조합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시도해본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PD님께 던져진 어떤 이번에 이장우 씨도 사실은 장우를 그렇게 오래 알았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드립을 이렇게 딱딱딱 키를 높이는데 아유 저 오버한다 제가 왜 저러지 네. 현장에서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다 올라가요. 네. 환희 그 씨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저 정도였나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외성이 있어가지고 기습 스틸러로 모시고 싶은 분들도 많고 하여튼 상상 이상의 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확장해 가면서 뭐 섭외도 너무 폭넓게 될 것 같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요. 저 전현무 씨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MBC 금토일 황금 시간대를 좀 책임지게 되셨어요. 좀 책임감이랄지 소감 뭐 이르긴 한데 연말 시상식 앞두고 예능 본부장님과 따로 나눈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음악을 소재로 하는 많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이제 아까 AI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 방송사에서는 이제 유재석 씨가 AI가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관련 소재를 진행하세요. 좀 같은 톱 MC로서 이런 음악 예능이 왜 자꾸 대중한테 소고되고 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피디님이랑 이혜리 씨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예능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일단 전현무 씨께 금토일 황금 시간대를 책임을 지게 되셨는데 어떤 책임감이랄지 어떠세요? 네, 뭐 책임감은 엄청나고요. 근데 책임감 이전에 고마움이 제일 크죠. 예. 네.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두 번 내쳤던 방송사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아픔이 살짝 멀리 돌아 온 사람을 이렇게 좋은 시간대를 주시니까. 근데 더 책임감이 크고 사실 그 MBC 그 주말 쪽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나 혼자 산다를 필두로 해서 전참시까지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요 시간대 라인업이 괜찮은 편인데 여기에 한번 금토는 찍었으니까 일까지 방점을 찍어야겠다. 오. 예, 지금 일요일이 제가 MBC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예, 금토는 지금 한 6, 7년간 꽤 정상권에 이제 올려놓은 프로그램이 네. 올라가 있는데 이제 일요일이 늘 없어가지고 일밤하고도 인연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일요일에 MBC랑은 인연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방점을 찍어서 또 이제 우리 기한이도 또 태기일주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송스틸러로 네. 무장을 해가지고 한번 또 선의의 경쟁을 펼쳐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일요일까지 욕심 보여주셨고 그리고 네. 이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전진수 본부장님과 시상식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으신지 아직 조금 예, 시간이 있긴 하지만요. 네, 너무 저기 의외의 질문인데 전진수 본부장님은 뭐 그런 얘기 딱히 안 하시는데 제가 상욕심 많은 건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미 알고 계시다. 예, 네. 프로그램 소개할 때도 뭐 하나라도 더 해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하시는데 네. 예, 뭐 그런 얘기는 따로 나누진 않고요. 그리고 뭐 상 가지고 뭐 맨 이런저런 얘기 나눕니다만 상보다도 프로그램 하나가 정규로 런칭돼서 쭉 가는 게 훨씬 더 제가 바라는 겁니다. 예, 상이야 뭐 누가 받아도 네. 뭐 뭔 상관 있겠습니까만 좀 부탁드립니다. 힘써 주시길. 네. 자, 그러면 타사 AI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음악 예능이 워낙 많은데 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소구가 되는 것 같은지, 왜 인기가 있는 것 같은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사실 그 복면가왕하고 싱어게임 빼곤 음악 프로를 거의 다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면서 늘 제작진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흥의 민족이구나. 그리고 노래가 나오면 일단 틀어놓으시는 것 같아. 뭐 룰을 이해하기 전에 그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과 이제 늘 이제 화제성도 있는 것 같고 AI 싱어 그 타사 프로도 사실은 그 제가 히든 싱어 할 때 네. 생각을 했던 컨셉이긴 해서 왜냐면 이제 히든 싱어라는 프로가 대한민국 이란 나라에 그 프로는 이제 시즌 7까지 했는데 네. 더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조 와서 그럼 이제 AI로 가야 되지 않겠냐. 모창하는 분도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AI가 주는 신기함이 분명히 있죠. 엄청난 신기함이 있고 진짜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뭐 타사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놀라워요. 이혜리보다 더 이혜리 같은 애가 있다니까. 근데 송스틸러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신기함은 AI보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진짜들의 대결이잖아요. 진짜. 사람들의 대결이고 네. 그래서 원곡자가 이 노래를 뺏길까 봐 불안해하는 심리까지 담긴다는 거. 그럼 네. AI는 이제 그 또 다른 공포인 거고 이거는 내 후배 가수가 내 동료 가수가 이런 느낌으로 불러? 근데 그게 이제 AI로 구현이 되면은 뭐 신기함에서 끝날 수 있다면 우리는 네. 그게 리얼 버라이어티처럼 심리가 네. 내가 내 노래 부르는데 긴장해서 틀린다든가 뭐 이제 떤다든가 이런 것들이 담기니까 좀 더 인간미 넘치는 그런 면까지 좀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근데 음악 예능은 어쨌든 웬만하면은 선방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음악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요즘에 음원 시대이긴 한데 그 무대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가수분들이. 네. 그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가수들이 설 무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이돌이 많이 이제 음악 예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우리가 귀호강할 수 있는, 눈호강할 수 있는 무대를 우리가 또 마련한다라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보시면서 즐거우실 거예요. 그러면 보컬리스트로서 이혜리 씨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음악 예능이 왜 인기가 있는 것 같은지. 오빠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만큼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꼭 본방을 시청을 안 하시더라도 네. 뭐 이렇게 뭐라 하죠? 네네, 짤로라도 꼭 무대는 보시는 것 같아요. 무대만 네, 따로 떼어서 그래서 또 화제가 네. 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저희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또 다 같이 네. 이렇게 어떤 한 컨셉에 치중하지 않은 여러 또 장르 그리고 가수분들이 선후배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또 온 가족이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음악 예능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PD님은 워낙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연결을 지어서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떻게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저도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모든 그런 음악 예능을 너무 좋아하고 보고 자란 사람으로서 네. 기억나는 게 항상 그런 음악이 되게 시간이 지난다고 낡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듣던 노래를 집에서 듣던 그 기억으로 또 지금 성인이 돼서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또 좋고 약간 그런 기억이 되게 저한테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젠가 음악 프로그램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MBC에서 복면가왕도 이렇게 조연출로 네. 하고 하면 이제 좀 인물이나 뭐 가수 예를 들어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것도 다 가수의 초점이 좀 맞춰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제 좀 노래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보는 음악 예능 있으면 어떨까 해서 뭐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뭐 부모님은 나 때는 뭐 이 노래가 뭐 누가 불렀어 그러고 뭐 요즘 세대는 나는 이 노래 이 가수가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리메이크 버전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좀 좋은 거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좀 각자의 추억에 빠질 수도 있고 네. 또 대화를 또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이 왜 지금 존재하는 타임머신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듣는 순간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좀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획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자분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조선 정빛인데요. 전 전현무 씨한테 질문 있는데 작년에 21편 고정 MC로 최다 고정 출연 연예인이시더라고요. 올해만 벌써 지금 15편 이제 홍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현상으로 보셨을 때 현무 씨가 지금 국민 MC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체력적으로 부침도 있을 것 같은데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좀 대중이나 업계에서 선호하는 방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듣기에선 업계에서 예능 기획안을 제일 먼저 현무 씨한테 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런 좀 어떻게 보고 자평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피디님이랑 이혜리 씨 도 그럼 전현무 씨 어떤 점이 이제 좀 이런 대중들이 선호하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동력 정말 최다 출연자이신데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그 21편 기사가 진짜 많이들 봤나 봐요. 그 기사를 혹시 쓰신 기자분이? 아니 그 기사가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다 야 너 21편에서 근데 21편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거 다 합치고 어디 걸어가는 거 찍은 것까지 다 넣은 것 같아요. 다 탈탈 모아서 이제 21편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 MC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국민일 뿐이고 제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내가 제작진에도 날 좋아할 것 같은 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이 없고 시키면 시킨 대로. 보통 이제 생각이 좀 다르면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하면 뭐 같이 회의도 오래 하고 좀 다툼도 있고 한데 그래 오케이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약간 또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영혼을 좀 빼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좀 덜하고 웬만하면 제작진 쪽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작진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이제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를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상당수가 한 6, 7년 넘은 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새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작이 된 건데 그래서 그냥 그런 운도 있었던 것 같고 영혼도 적당히 없고 제작진하고 안 싸우고 그리고 프로그램 끝나면 제일 먼저 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식하자고 막 귀찮게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 너무 저의 겸손하게. 비결이 아닌가. 네. 예. 아니, 오늘도 겸손하게. 끝나면 제일 먼저 집에 갈 자신 있습니다. 제작진과 안 싸운다, 회식 안 간다 이런 그냥 겸손한 얘기들 해주셨는데 옆에서 지켜볼 때 어떠신지 궁금해요. 피디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진짜 안 싸우시나요? 아직까지는 싸우진 않았고요. 네. 뭐 영혼을 뺐다 막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제작진에게 되게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해주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열정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너무 바쁘신데 뭐 저희가 티저 찍고 막 이런 거 해서 노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얼마 전에 하실 수 있을까 막 했는데 오히려 막 이 노래 말고 나 이 노래도 하고 싶어 막 선곡도 고민해주시고 결국은 다 통편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부르셨는데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음악을 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또 감사하고 또 시청자들한테는 당연히 그런 친근함과 네. 또 뭐 진행이야 너무 국민 MC시기 때문에 네. 하고 그래서 또 덕분에 이제 혜리님과도 처음 MC를 하시는데 잘 할 수 있게끔 또 이끌어주시고 두 분 케미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씨 옆에서 이제 첫 MC시고 앞으로 이제 또 많이 하실 텐데 아 이렇게 해서 MC를 많이 하게 된 거구나 좀 느끼신 게 옆에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본 그대로 오빠가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아, 있는 약간의 영혼 없음과 그때 이렇게 이제 대기실에서 대본 미리 맞춰보려고 네. 그때 정규 편성 되기 전에 잠시 만났는데 네. 그때도 오빠가 제작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 되지, 아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서 아 저래서 국민 MC 하는구나라는 네. 걸 많이 느꼈고 오빠가 진짜 이렇게 좀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열정적이고 다정한 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지금도 찾아주시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네네. 센스가 일단 너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칭찬을 네. 또 듬뿍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저희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것만 받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지동현 기자로 갑니다. 그 송스틸러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 문구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그 노래를 내가 부른다면 어떨까? 뭐 이런 게 키워드 문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MC 두 분께서 뭐 이혜리 씨 워낙에 노래 잘 부르시니까 또 아직 이제 첫 방송이지만 나중에 특집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두 분이 만약에 스틸러로 만약에 참여를 하신다면 내가 뭐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 부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평상시라든가 녹화를 하면서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 이혜리 씨랑 정현무 씨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혜리 씨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사실 발라드나 미디엄 템포의 이제 음악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네. 밴드 음악을 밴드. 한번 네.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식스의 노래를 그런 류의 노래를 한번 뺏어보는 것도 재밌지 네. 않을까. 데이식스의 어떤 노래? 저는 예뻤어라는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전현무 씨가 또 티저에서 열창하셨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잘해보도록. 잘하고. 네. 데이식스의 예뻤어. 나중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현무 씨는?
저는 뭐 약간 잔나비 러버라. 오, 잔나비. 네, 잔나비를 파일럿 때 했는데 그때 사실은 예. 못 뺏은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한음도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트민남 트민남 하니까 아이돌 노래를 좀 잘 연습을 해서 네. 아이돌 노래가 우리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좀 네. 한번 소화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요즘 친구들 5세대 아이돌들 노래. 왜냐면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이 좋은 게 하이키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세 바퀴 가던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신인들이 좀 나와서 전면에 나와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노래를 좀 하고 싶습니다. 5세대의 투어스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챌린지도 성공리에 맞췄고. 네. 예.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네.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거라든가 이걸 이제 춤과 함께 부족한 가창력은 춤으로 때우는 거라서 네네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예 그냥 제 위에 세대 선배님들의 많이 올라가서 예, 예 그 성인가요나 이제 트로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이제 뭐 행복이란 노래도 우리는 H.O.T 노래로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NCT 노래로 알아요.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음원은 아는데 원곡자를 모르는 뭐 네. 그런 것들을 원곡자 세대니까 제가 그런 네. 것도 다시 불러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여러 계획들을 밝혀주셨는데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공식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장아림 PD님부터 한 분씩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내일 일요일 내일 모레 첫 방 준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이어서 뒤에 녹화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합주를 또 했어요. 근데 문득 아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듣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마음이 시청자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저희 제작진 다 그런 마음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주말 저녁 또 가족분들 같이 보면서 힐링되는 그런 프로그램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악 예능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능력이 있는 보컬리스트들이 설 무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거의 뭐 행사나 이런 건 많이 뭐 콘서트도 있고 합니다만 TV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을 다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신인들이 또 발굴되는 무대가 되길 바라고 사실 요즘에 뭐 세대 간에 뭐 공감하고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다들 각자 스마트폰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세대를 좀 모아보겠습니다. 뭐 진짜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 애기들 뭐 손주들 다 모여서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TV스러운 매체 TV스러운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쉽지 않지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지신데요. 이혜리 씨 오빠 너무 멋있네. 말씀을 너무 감동받았고요. 네. 진짜 좀 저는 일단 부담감이 크지만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 선후배분들이 너무 진심으로 멋지게 꾸며주시는 무대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또 제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다 짜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10분입니다. 9시 10분에 첫 방송되는 MBC 송 스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제작 발표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